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9일이고, 지금 현재 오전 8시 33분입니다. 시클, 오픈GL, 오픈CL 이 시리즈에서 이전 동영상 클래식 9위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이 동영상에 이어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클래식 9위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이 링크를 클릭하여 이전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고요. Show in Folder 하고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3으로 바꾸고요. Hello OpenGL Solution 이렇게 변경하고요.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요. 폴더 속으로 들어가서 Solution을 더블 클릭합니다. Solution Explorer를 열고요. Win32 이 프로젝트가 선택되지 않았으면요, Set as Startup Project로 설정하고요, Ctrl F5번을 누릅니다. 이렇게 실행되어야 하고요, 닫고요, 여기에 오른쪽 클릭하고요, Properties 하고, 링크예요. Command 라인에 Sub System 콜론 하고요, Console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공백 문자를 없애야 하고요, Apply, OK 하고요, 소스 코드에서 Hello Win32 이거를 더블 클릭하고요, Control End 했어요. 여기서 Return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저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Rebuild를 해봅니다. 성공이 나와야 되고요. 성공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Solution을 선택하고 Clean Solution 한 다음에 Rebuild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빌드가 되어야 하고요. Ctrl F5 하면 이렇게 올바르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윈도우를 만드는 이유는요, 이걸로 OpenGL을 공부할 텐데요. OpenGL을 공부하는 동안 이렇게 중간에 발생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콘솔 창에 표시하기 위한 용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윈도우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OpenGL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Solution에서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Remove 이렇게 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File Explorer에서요, WinApp은 필요 없으니까 Delete 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와서요, 여기다가 Add New Item 하고요, CPP 파일을 선택하고 Hello Open GL 이렇게 선택하고요,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들고 새로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에서 Control Home 하면요, 이 부분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이것 대신에 이거를 덮어 쓰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파일을 잠시 동안 Property 하고요, Configuration General에서 Exclude from Build를 Yes, 빌드에서 제외하라는 뜻입니다. Apply 하고요, OK 하면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에 마이너스가 있는 기호가 그려집니다. 이 파일은 잠시 닫아두고요, 여기에서 The Program Ported to Windows 이거를 Ctrl 클릭했어요. 이 페이지를 열고 카피를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페이스트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트 됐고요. 이거를 실행해 보면요,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 파일에서요, 이 파일에서 컨트롤 엔드에서요, 이 윈메인을 복사해서 1위로 붙여오는데요, 컨트롤 엔드에서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홈 했어요.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게 W 캐릭터로 바꿔야 하고요, 이게 L로 바꿔야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갖고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이것도 W로 바뀌어야 하고요, 이것도 LPWSTR이 되어야 하고요.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도요, 이게 L이 되어야 되고요. 잘 따라오세요.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L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L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L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L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고요, 내려오고 이렇게 얼추 다 수정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장하고요,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이 되는지 해봅니다. 노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컴파일은 제대로 됐는데, 링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클릭하고요, 프로퍼티 하고요, 링크를 누르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인풋에서 올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에디트를 누르고요, 여기다가 줄바꿈 하고요, opengl32.lib 하나 더 넣습니다. glu32.lib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유저 32, GDI 32, OpenGL 32, Glue 32. 이거 기본적인 거거든요.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Glue 32, OpenGL 32. 이거 넣는 거 빼먹으면 안 되고요. OK. Apply. OK. 이렇게 하고요, 다시 Ctrl F5.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게 원래 컬러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컬러로 나와야 되는데요, 흑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닫고요, 이걸 닫고요,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에 보면 Choose Pixel Format, 이거를 컨트롤 클릭하고요, 이 픽셀 포맷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알아나가야겠죠. 요거를 이렇게 복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PFD Type RGBA, RGBA를 쓴다는 뜻입니다. RGBA를 사용합니다. 카피하고요, 아니면 요거를 카피하고요, 여기로 돌아옵니다. 여기로 돌아오는데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쭉 내려가세요.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비세라 픽셀 포맷 여기로 오고요, 여기다가 붙여넣었습니다. 붙여넣었는데 요거는 필요 없고요, 요거는 지우고요, 요것도 이렇게 하고, 요거는 좀 들여 쓰겠습니다. 좀 이쁘게 들여 썼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픽셀 포맷
포맷, 디스크립터, PFD거든요. 따라 하세요. 픽셀, 포맷, 디스크립터. 예, 여기 픽셀, 포맷, 디스크립터가 여기 또 쓰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거는 지워도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픽셀, 포맷, 디스크립터를 이미 이 앞에서 이 다 설정을 한 거거든요.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날리는데요. 왜 이걸 날려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픽셀 포맷 디스크립터 타입 컬러 인덱스를 써요. 컬러 인덱스 쓰면 색깔이 20개로 제한돼요. 20가지 색밖에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타입을 컬러 인덱스를 쓰는 게 아니라 RGBA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하는 거고요.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게 색깔을 지우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덱스를 안 쓰거든요. 인덱스를 안 쓰고 GL Clear Color 이렇게요. 클리어 컬러를 하는데 R, 레드, 그린, 블루, 알파거든요. 그래서 1.0 아니죠? 0.0 그러니까 모두 다 0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검은색으로 지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검은색으로 지우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pth도 쓰는데요. depth는 다 지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color index를 쓰는 게 아니라 RGB 값으로 지우겠다. 이거 지우기 색깔입니다. 지우기 색깔. erase color 이렇게 할게요. 지우기 background color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또는 background color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요. 드로우가 있습니다. 드로우 씬에서요. 전에는 이게 컬러 인덱스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요. 작동하지 않고 GL 컬러 3F 쓰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요. 빨간색 RGB니까 여기 보면 Red, Green, Blue잖아요. 그죠? 빨간색은 아주 강렬하게 강도예요. 1.0은 강도가 제일 세다 이 뜻이고 0은 강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린은 빵이고 블루도 빵. 이건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이고 블루는 이것도 이제 인덱스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GL color 3F 이거는 이제 그 블루니까 0.0. 빨간색은 0이고 그린은 0이고 블루는 1.0. 파란색은 아주 강력하게요. 이걸 한 번 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요건도 disable 하고 요거는 이제 그린이니까 요게 그린이네요. 요게 그린 요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고 Ctrl F 5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뭐 이상한게 이렇게 반짝반짝 움직이는데요. 이 파란색은 너무 어두워서 배경색이 검정이라서 이거를 다른 색깔로 바꿉니다. 어떻게요? white로 이거는 이제 날려버리겠습니다. 이 인덱스는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 RGB를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white가 되려 그러면요 빨간색도 1, 초록색도 1, 파란색도 1 이렇게 하면 이거는 white입니다. white. 그래서 딱 해보면요 이제 실린더가 흰색이 됐네요. 실린더가 흰색이 됐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고요. 실리콘 글로브 이거를 흰색으로 만들겠습니다. 글로브를 흰색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예, 이렇게 좀 보기가 낫죠, 그죠? 이렇게 갖고 보면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뭐 멋있죠, 그죠? 닦고요, 닦고. 우리 이제 금방 시작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자, 여기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이 메시지 핸들러 부분은 우리가 곧 더 배울 건데요. 더 배울 건데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몇 가지 출력해 봅니다. WM close가 먼저 실행될까요? WM destroy가 먼저 실행될까요? 어떤 게 먼저 실행될까요? 그건 뭐 테스트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SED cout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WM close 이렇게 하고 SED endl 이렇게 코드를 한 줄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붙여놓고요. 여기는 WM destroy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F5번을 눌러보고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는고요. 눌러보는데 여기 메시지를 잘 봐야 돼. 이걸 이제 닫습니다. 닫아보니까 WM clos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WM destroy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 코드를 보면요 delete context GHRC가 뭐냐면 렌더링 컨텍스트예요. 렌더링 컨텍스트를 딜리트하고 DC는 디바이스 컨텍스트고요. 근데 지우기 전에 이게 0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유효한지 아닌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0으로 설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WM destroy에서 이게 이미 0으로 설정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두 번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맞죠?